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약속대로 잠깐 이렇게 브이라이브로 찾아왔습니다. 오늘은 아쉽게도 9시에 승호 형이랑 승식이 형이 이불킥이기 때문에 8시 59분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짧은 브이앱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아까 좀 전에 퇴근을 하고 스케줄이 끝나서 차에 타가지고 저는 사무실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지금 사무실 가는 길입니다. 수비 1위 축하해요. 아, 맞아요. 오늘 6시죠. 6시에 또 썸타는 편의점 투표가 마감이 됐는데 제가 또 감사하게도 1위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진짜 항상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. 네, 성은이 만극합니다, 여러분들. 이제 또 엔딩만 남았는데, 네. 걱정이 조금 되네요. 수빈이 살 빠진 것 같아. 저요? 오늘 또 매니저님이 저 딱 보는데, 너 살 빠졌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저 지금 61에서 62 왔다 갔다 하는데 활동했을 때가 57, 58이었거든요. 살쪘습니다, 여러분들. 걱정하지 마. V앱 오면 돼. 아이고, 그러면 V앱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죠. 오늘의 TMI? 오늘의 TMI요? TMI가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. 그게 제 TMI입니다. 오빠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저 별로 안 이쁜데. 승우형 vs 세준이형 vs 이거 무슨 vs죠? 누가 더 세냐 이건가요? 제가 생각했을 땐 요즘은 세준이형이 또 운동에 또 불타올라서 세준이형이 좀 많이 강력해진 것 같아요. 끊겨요? 안 돼요. 혹시 계속 끊기면은 댓글창에 남겨주세요. 수빈은 오늘 헤어 너무 내 스타일이야. 아유, 감사합니다. 오늘 저는 이제 요즘 이렇게 약간 더 좀 자연스러운 꾸안꾸 스타일이 좀 끌리더라고요. 이렇게 머리가 좀 찰랑찰랑 거리고 하는 게 무대했을 때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. 밥은 먹었나요? 아우, 저 밥 안 먹었어요. 지금 배고파요. 그래서 사무실 갔다가 숙소 가면은 뭐 먹을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. V앱 썸네일 사진이요. 아까 차에서 V앱 켜기 전에 찍었던 거예요. 썸네일 요즘 찍어놓고 V앱 켜는 게 취미라서. 썸타임 편의점 보고 입덕했어요. 진짜요? 아, 진짜요? 감사합니다. 부끄러운데요. 저는 저도 이제 나오면은 보긴 보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실눈 뜨면서 막 봐요.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. 우리 수비 귀여운 걸 아시네. 네? 멋진 걸 아시는 거지 않을까요? 올해 인기는 좀 있나 봐요.
아니 이게 왜 이렇게까지 유행어가 됐는지 몰랐어요. 전혀 예상 못했는데. 수민아 시리얼 먹는 거 좋아해? 저 시리얼 먹는 거 좋아해요. 그 시리얼 중에서 그래놀라 시리얼 좀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. 무물 또 언제 할 거예요? 무물은 또 제가 불시에 이렇게 또 할 것 같아요. 항상 지금까지 한 두 번 했는데 날을 딱 정해놓고 이날에 무물 해야겠다 하지 않고 갑자기 이제 지금 무물 할까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. 오늘 날씨? 오늘 날씨 좋아요. 요즘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날씨 체크 잘 하시고 외출하세요. 비나 봄이 오고 있어. 맞아요. 저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. 오늘 착장이요? 오늘 착장 그냥 저거 후드 집업 입었어요. 그냥 검정 반팔 티에다가 약간 파랑 색깔 바지 입고. 젤리 좀 보여달라고요? 네? 수빈이 진짜 추위 안 타는 것 같아요. 저 진짜 추위 잘 안 타요. 저는 열이 많아서 오늘도 무대 끝나고 땀을 어찌나 그렇게 많이 흘리던지. 썸타는 편이 좀 스프요. 제가 힘이 없어서 스포는 이렇게 막 해드릴 순 없지만 제가 그래도 스포는 좀 했었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들, 저는 이제 슈퍼마켓만 가려고요. 편의점 안 가고. 수빈아 아이돌 비하인드 있어? 이게 비하인드라고 해야 되나요? 아무래도 설날이랑 좀 겹쳤어가지고 설날에 저랑 세준이 형만 이제 본집에 안 내려가고 이제 숙소에서 서로 항상 설날에도 열심히 일하네 우리 이러면서 서로 토닥여주고 열심히 연습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연습실에서 연습했을 때도 동선이 굉장히 멀었었어요. 멀었었는데 또 무대 하다 보면 동선이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. 동선이 막상 또 그 무대 당일날 넓어지니까 진짜 멀더라고요. 그래서 집중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. 만약 당신이 다른 드라마 제안을 받는다면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나요? 저는 약간 사랑스러운 귀여운 캐릭터, 밝은 캐릭터도 해보고 좀 약간 차분한 캐릭터도 해보고 또 이번에 좀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도 해봐서 약간 빌런 느낌의 약간 나쁜 캐릭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, 재밌을 것 같아요. 오빠 요즘 빠진 노래 있어요? 빠진 노래요? 빠진 노래는 굉장히 많은데
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요. 그 레드하우스 선배님의 그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. 아 맞나? 어쨌든 그 노래도 굉장히 제가 아 그냥 저는 음원 사이트에서 막 검색한단 말이에요. 그냥 좋은 노래 있을까 하면서 찾았는데 최근에 좀 찾아냈던 노래인 것 같아요. 매니저 형이 노래 틀어주셨어요. 목소리가 되게 매력 있으시더라고요. 나는 당신의 머리카락을 정말 좋아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염색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머릿결이 많이 상했었어요. 콜라 또는 커피. 저는 커피인 것 같아요. 동현님이랑 많이 친해졌어요. 네, 굉장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젠틀하시고. 저는 이제 그 AB6IX님들이랑 다 아는 사이가 돼서 되게 기분이 신기해요. 다들 성격 너무 좋아가지고. 귀엽게 윙크해달라고요? 제가 윙크를 진짜 못해요. 수민이 머리 몇 가닥이야? 이거를 세본 적이 없어서요. 반지에 어울려요. 반지가 메시지가 적혀있어요. 아이고 지금 빛이 반사돼가지고 잘 안보이는데 We stay here도 있고 그 다음에 죄송해요 안보여요. 지금 빛이 반사돼가지고. 수민 솔로곡 내면 어떤 느낌으로 낼거예요?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뭔가 일단 제가 추구하는 느낌은 조금 편안한 느낌, 부드러운 느낌을 생각하고 있긴 한데 또 막상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. 수민이 알바 해봤어? 저 알바 해봤죠? 알바 해봤는데 네, 알바 해봤습니다. 수민아 펜트하우스 봐. 펜트하우스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. 오늘도 대기실에서 스태프분들이 펜트하우스 얘기하시더라고요. 막 재미있다고 하시면서. 근데 저는 드라마를 원래 잘 안 보고 영화를 오히려 좀 많이 봤어가지고. 최근에 봤던 영화가 그 베놈 주연하셨던 분이 찍으신 레전드라는 노래, 아니 그 레전드라는 영화가 있어요. 그거를 1인 2역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끌려가지고 봤는데 연기를 진짜 잘하시고 그 이미지랑 분위기가 엄청 카리스마 있어서 되게 감명 깊게 봤었던 것 같아요. 웅이 형이 수빈이 성대모사 하는 거 봤어. 저랑 저 볼 때마다 그렇게 성대모사 해줘요. 그래서 제가 맨날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.
알바는 안 해봤어요. 똑같다고요? 에이 진짜요? 똑같나? 수빈 오빠 교복 이쁘게 입는 방법 있을까요? 요즘은 근데 저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복들이 원래 막 다들 바지 통도 줄이고 막 그러시잖아요. 근데 저는 그럴 게 없었던 게 요즘은 통도 얇게 나오고 슬림하게 나오고 해서 저도 막 교복 수선하거나 그러면서 입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요즘 교복이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아닌데도 있긴 있을 수도 있지만. 요즘도 그 르라보 어나더 13 쓰고 있어? 네. 잘 못 써요. 가격이 좀 있어서. 되게 아껴 쓰고 있습니다. 진짜 비싸다고요? 맞아요. 진짜 비싸요. 맞아요. 선민수 하라고 했는데 가격이 좀 세긴 하더라. 맞아요. 제가 추천해드리고 아 이게 제가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많은 앨리스 분들이 선민수 하려고 하셨는데 가격대가 세가지고 제가 괜히 추천해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아이돌 커버 무대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. 아우 감사합니다. 더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무대를 하고 딱 들었던 생각이 아 진짜 세준이 형 따라서 운동해야겠구나. 몸은 아 마음은 막 더 에너지 낼 수 있었는데 몸이 잘 안 받쳐주더라고요. 저도 이제 23살이고 마음대로 되진 않네요.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커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그 아이돌 무대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기뻤었어요. 요즘 꽂힌 음식 있어? 요즘은 뭐 먹는 거에 약간 그냥 생각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. 그냥 그래서 항상 좀 비슷한 음식 먹어요. 같은 음식. 요즘은 숙소에서 자주 시켜 먹는 고기덮밥집 있는데 거기 굉장히 맛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먹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저는 사무실에 이제 도착해서 내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 59분에 딱 인사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이렇게 브이앱으로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무대도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 투표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해요. 여러분들 짱이에요. 다들 편안함 보내시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안녕. 고마워요.